대환 어르신, 보내자 신문입니다요. 그래, 어디 한번 보자꾸나. 어르신, 어디 불편하십니까? 안색이 파랗게 질리셨습니다요. 그래, 강화도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군. 잠시 나가 있게. 예, 알겠습니다요. 고종 황제께서 퇴위되신 후 이제 이 나라를 지킬 무력을 빼앗아가는구나. 그래도 남아있는 이들이 군대 해산에 불복하고 그대로 항일 의병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일은 좋은 일이다. 개항장의 질서를 맡아보던 감리선은 폐지되고 이제 곧 천국과 각 나라의 조계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. 거기서 그치면 좋으련만 일본은 이 개항장을 빼앗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. 이 나라를 모조리 삼킬 저 괴물에 어떻게 맞선단 말인가.